몇 도야 지금? 너무 높아. 60도. 60도 넘어. 진짜 그 온도 잘 맞춰야 된다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넣어줄게. 이것도 조금 넣고 카나우바도 카나우바 T1? 어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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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됐어 됐어 됐어. 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아 그거 넣어야 돼. 그거 넣어야 돼. 하이타 이거 지금 어 마지막이요. 그거만 넣으면 돼.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됐어. 다 됐어. 완벽해 완벽해. 아아아 시원해. 좋아. 딱 산미도 없고. 아 커피 원래 약간 이렇게 고소하게 만들어주면 맛있다고. 이게 아, 커피가 카페를 차릴까? 왜 이렇게 잘 아, 만드네 내가. 연구실이라가지고 이게 내가 맛만 먹었으면 맥심? 내가 잡았어. 그걸? 어. 아, 해봐 좀 세월남 좀 그렇게 잡혀주면 맥심을 잡아. 무슨 해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남입니다. 아, 세월남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구에 많이 바빠가지고 개발에 저희가 몰두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치용품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라인업이 가장 많은 브랜드죠. 그렇죠. 그리고서 지금 해외까지 수출을 나가고 있는 브랜드에 저희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저희보다 뭐 기술은 좀 낮지만 뭐 이런 거 못 만드시더라고 이 안에서. 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좀 미친 거 같네. 괜찮아 괜찮아. 야, 오늘 바로 일단은 게스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들어주세요.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네. 아니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뭘 끊습니까 지금. 이거 바로 시작됐습니다 형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너스 코리아의 이재관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루미너스에 왔습니다. 오늘은 청주에 루미너스?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네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세월남에는 처음 나오시는 거잖아요. 예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루미너스 대표님과 함께 세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예. 예. 만들어 보시죠. 네. 근데 맨 처음 새 제품 만드실 때 어떤 아이디어로 만드세요? 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나 아, 이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그 계기가 있나요? 생각들이나 제가 직접 사용하거나 주변 분들한테도 여쭤봤을 때 뭐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러한 시도도 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죠. 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출시하려고 좀 준비 중인 제품인데. 네. 100% 식물성 질내 세정제를 만들려고 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유아용 세제나 유아용 뭐 유연제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 쪽을 많이 이제 접목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성분들 가지고 차량 실내에도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저희가 어떤 걸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한번 비커로 직접 한번 만들어보시죠. 네네 그럼요. 이거 정도야. 제가 커피도 만들어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기본이 되는 물을 먼저 다 아, 시작을 네.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물을 한 정량을 딱 먼저 따르고 따뜻한 물이네요.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녹는 원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원료들 때문에 약간 미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와 그래서 온도계가 있었구나. 우와, 걔는 뭡니까? 요 마그네틱바라고 해서 자석 교반기랑 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 요걸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면 우와, 우와, 오, 귀엽다. 오, 신기하네요. 아, 섞이게끔 예, 예. 뭐 되게 편리하다. 뭐 집에다 두고 소맥 말아 먹을 때 좀 아, 그치. 편리하네. 나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 저러면 거품도 안 일어나고 소맥에서. 그렇지 그렇지. 저희 오늘 촬영하는데 이거 주시면 안 됩니까? 저거 하고 선물로? 아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소맥용으로.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네? EDTA라는 물질을 먼저 넣게 됩니다. 금속이온 봉쇄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정제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케미컬들은 네? 물 속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아~ EDTA라고 해서 요거를 먼저 소량 첨가하고 우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네 베이킹소다는 뭐 식품에도 많이 사용 중이지만 이런 거는 이제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 저희가 이제 베이킹소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베이킹소다를 넣고 소맥기계로 돌리고 네, 소맥기계 좋아요. 어 이름 왜 쉬워졌어.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광고 효과를 내는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헥산디올이라는 방부제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유아용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는 정말 안전하고 EWG 1등급에 해당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게 뭐입니까? 케비칼의 유해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건데 아~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원료들은 다 1등급짜리 우와. 와. 네, 추가적으로 이 제품들은 보습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실내 세정제나 이런 세정을 하고 후에 이제 가죽이 좀 더 촉촉해질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실내 세정제도 어떤 거는 바르면 축축한 애들이 있고 맞아. 어떤 거는 진짜 매트한 애들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사용할 계면할 세정제는 글루코사이드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어, 근데 이거 보여주셔도 됩니까? 대표님 이거? 아, 뭐 오늘 세안하면서만 특별히 와, 네. 경쟁사에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막 미국까지 막 다 막 퍼져나가는데 아, 그렇게 다들 좋은 제품 만들면 좋죠. 그래도 안전한 성분들 다들 써서 네네. 특히 실내 세정제잖아요. 안전한 네. 성분들 사용해야 좋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휴각의 계면할 성제라고도 많이 하고. 휴각이요? 예, 이제 네. 뭐 그만큼 사탕수수나 아니면 코코넛이나 이런 데서 추출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유아용 제품들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한 그런. 예, 맞습니다. 안전한 이런 EWG 1등급에 해당하는 그것도. 어, 끈적하다. 정도가, 진짜 끈적하다. 정도가 좀 있어서. 오 이제 좀 올려주세요. 이제 할 줄 알잖아 이제. 그만 보자고 이제. 이게 가. 나 이따, 선물 받기로 했어. 아 네, 그래? 네, 어. 아, 이따 이름 써드릴게. 와 우와 아, 어머 일어난다. 야. 이제 다음엔 네? 저희가 또 이제 새로운 계면활성제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이건 음이온 계면활성제인데 네? 이건 너무 친숙한 사과에서 추출하는 사과예요. 신기하다. 그만큼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또 되게 안전에 많이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왠 줄 알아? 내가 아까 여기 화장실 갔을 때도 봤는데 손 세정제하고 거기 핸드크림도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 아,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세정제를 만들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20개월 된 딸이 있는데 아 맞아 진짜 예뻐요. 딸을 위해서 제가 직접 유아용 뭐 세정제나 뭐 젖병 세정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다가 저처럼 아빠의 입장에서 실내에 믿고 쓸 수 있는 아기를 위한 제품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진짜 딸바보가 만든 실내 세정제. 어 좋네. 딸바보. 뭐 그 아, 이거 이름 써야겠네. 딸바보 딸바보 세정제. 저작권 있습니다. 170원. 아 거의 다 됐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저거 보고서 지금 아 거의 다 끝나가구나라는 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추출물도 더 넣을 계획이에요. 아직은 100% 공개가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세제 생활용품의 이제 사업을 다시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템들이랑 거기서 나온 원료들이 세정품에 접목돼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해요. 저희가 오늘은 향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명 브랜드 섬유유연제 네 다우니 아 거기 데브리즈 제일 유명한 아 유아 브랜드 네, 그러니까 다들 리온이라 실내에서도 거부감 없는 예, 그런 향을 좀 사용했습니다. 하긴 애기 뭐 그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세차 공장이랑은 별도로 공장을 지금 네. 저희가 구해서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지금 완성된 건가요? 예예 예, 지금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향료만 추가되면 예, 향료만 저희가 추가. 야 근데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이제 이거 레시피를 찾는 데 과정이 엄청 그쵸 그렇겠죠 진짜 네. 비율도 그렇고 이게 비율이 조금만 달라도 뿌옇게 나오거나 아 네,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죠. 오늘은 일단 레시피가 다 있어서 뭐 정말 빠르게 촬영 때문에 딱 순서대로 탁탁탁탁 했지만 바로 넣어서 바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기계를 꺼놓고? 아 예 끄셔도 돼요. 아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움직이지 손 떨지 말고 술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 혹시나 내가 흘릴까봐 어? 친환경이야 괜찮아. 아 재미없게 딴다 진짜. 와 누가 유튜브를 저딴 식으로 아 예능 줬더니 다큐를 만들어 버리네. 아이고 진짜. 아니 이거 담기만 하면 어떤 되잖아. 어떤 나라에서 이따오로 야, 네가 해봐. 저, 네가 해봐. 잘 따르시는데? 제가 술을 좋아해서 가지고. 말 소리야? 이게 아니 잠깐 카메라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닦아야 돼. 아이 안에 안에 어떤 분 안 잡으시더라고. 빼서 왔어. 빼서 왔어? 속에 서서 지금 펌프하고 계셔. 이게
가죽도 그렇고 우리가 차 안에 있는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냥 오렌지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에 군데군데까지 해주면은 진짜 깔끔하게 예. 틈새까지. 아 내가 숨차 지금 의자 갖고 와가지고 아까 올게요. 오. 와우. 야 대박으로 넘어. 근데 비포 애프터는 확실히 나타나 줍니다. 진짜 의자에서도. 오. 되게 신기하다.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재미가 있네요. 이게. 루미너스가 디자인을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쁘게 많이 좀 독특하게 매번 다양하게 좀 라인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미너스가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버킷도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쁘게 디자인하는데 누가 디자인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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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고 계시나요? 디자인 이게 못 보던 건데? 얘네? 그치? 아 이거는 신제품 나오는 건데요. 와. 근데 이거 디자인은 이렇게 해서 그냥 스티커를 이제 출력되는 건 알겠는데 거의 아이디어가 대리님 팀장님이신가요? 네. 팀장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다 짜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의 터치가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터치가 거의 없어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창작으로만. 와. 그럼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디자인은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잘했다 하는 디자인이 있을까요? 최근에 했던 블레이즈가. 블레이즈 이 네. 제품. 아 그거 이뻤었는데 디자인 되게. 미적 감각 이런 게 있으시네. 그러니까 보통 무슨 생각하시고서 만드세요? 아이디어 생각하실 때? 그냥 자료 조사 좀 많이 해보고. 아, 대표님이 상여금 주실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탁.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널. 심사인당이 많이 모이면 잘 나오더라. 네, 이상하게 난 그렇다. 약간 이렇게 가셔야 돼 팀장님. 아. 근데 루미너스가 디자인은 진짜 이쁘게 잘 뽑는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리고 팀장님 계셨으니까 이게 됐구나. 어떻게 새알람 쪽으로. 아, 돈만 많이 주시면 명함 남기고 명함 드리고 사랑해요. 루미너스가 대표님이 두 명입니다. 큰 대표님 모실게요. 큰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루미너스 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연구 개발은 아까 작은 대표님이 하시고 큰 대표님이 이제 생산하고 물류 쪽을 전부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해요. 네. 근데 오늘 원래 이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제가 돌려달라고 진짜 땡깡 써가지고 겨우 몇 개라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오늘은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고 가볍게만 가볍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뭐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가볼게요 한번. 일단 여기 탱크 좀 한번 네네네네 궁금하다. 여기 이제 저희 이쪽에 보시면은 앰프리어씨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철봉 뭐 이런 거라도 뭐가 보이면 이렇게 들어줄게. 오! 잘 보여? 잘 보여. 돌아가? 좋아. 그거요? 그냥 안 돼요, 이게? 네? 이렇게 못 봐요? 예? 네?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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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잠기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잠기지 않으면 이게 수압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넘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받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꾸 스스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선배 진행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캡핑이 돼서 네, 이렇게 잠가주고 네. 이게 뭐라고 신기하다. 네,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저희 실링지 안쪽에 실링지가 돼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원래 사실 라벨 작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라벨이 없어서 지금은 작동을 꺼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스티커가 한번 붙여줘야 되는데 엠플리어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네, 인쇄로 다 인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반대로 좀 일로 오십시오. 혼자 웃으러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창피하네. 저희가 창피하다. 창피하시더군요. 제가 창피하다. 이제 사실은 저희 앰프리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축 필름이 안 들어가요. 저희 루미너스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 수축 필름이 해서 나가는데 이제 저 기계가 이제 수축 필름에서 해서 나가는 기계예요. 오,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저희가 앰프리어시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제품들로 준비해서 여기 안쪽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저 만약에 뭘 넣어도 다 압축돼서 나오나요? 사람도? 해볼까요? 루미너스의 라인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닐로 딱 담배 회사에서 뭐 새는 경우도 없고 혹시나 터져도 그 안에서만 돌아가지고 네. 진짜 편했거든요. 그게 루미너스를 봤을 때 가장 특이점이랄까? 딱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우리 매장에서도 맞아. 혼자 옷 입고 있잖아 딱. 안쪽으로 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네요. 아 이게 구호구나. 여기 있었구나. 이거 악어는 뭐지? 여기 귀여운데요 여기를 지켜주는 친구네. 마스코트 그런 건가 봐.
저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힐링제라고 해서 오, 우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패드로 그래요? 예. 가만히 내면 생분해되는 아이템이라고요. 오, 예, 그래서 뭐 환경적인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오, 야, 이런 거 진짜. 그니까 엄청 그니까 좀 많이 신경 쓰시네요. 요즘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것들 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저거 이제 넣어주시면. 아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넣었어, 넣었어. 예, 이렇게 뜨끈뜨끈한 오, 요, 예. 아, 진짜 깔끔하게 나온다 근데 예, 이거. 야, 확실히 루미너스 진짜 이거 괜찮습니다. 진짜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제품만의 좀 특장점을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아까 장점 충분히 말씀해주셨듯이 네. 터졌을 때도 충분히 강하고 맞아요. 이게 사실 소비자분들을 받았을 때도 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진짜. 깔끔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을 좀 살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뭔가 한 번도 안 뜯고 나한테 온 느낌이 납니다, 이걸 받으면. 진짜 새 거구나, 내 거구나라는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아, 근데 확실히 루미너스의 좀 특이점 좀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링이. 소비자한테 좋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출시가 이제 끝나고 온 거예요? 준비 과정은 다 끝나고? 네,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완제품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도매 쪽에는 이제 바로 이제 소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야, 오늘 생산 과정을 다 봤네, 그치? 이거 뭐 식빵 나오는 그런 기계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식빵 나오는 기계라니 무슨 식빵 나오는 그렇게 생겼잖아 무슨 빵 나오게 생겼어 이게? 오늘 근데 국내에서 많이 사랑받는 루미너스 라인업을 저희가 좀 생산 공장 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짧게지만은 그 과정을 좀 보게 됐는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지금 여기 박스들 여기 저기까지 있는 그 박스들이 우리나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로 나간답니다. 이야. 일단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일본 경쟁사에서도 좀 이슈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 수출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폴란드 쪽하고 대만에도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호주나 러시아 쪽도 지금 컨택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 생각이지만 국내에서 그만큼 사랑받고 신뢰받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나가는 거겠지. 국내에 계신 소비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도 나가고 이런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이제 국내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많은 피드백과 조언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좋은 제품, 안전하고 이제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루미너스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저희 한국에서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이 써주시고 남기신 댓글이나 이제 생각한 유튜브 그런 소스들로 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이 컨택이 오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앞으로 루미너스 더 세계로 더 성장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루미너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도 진짜 잘하시네요. 네, 루미너스도 근데 루미너스가 요 두 분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 사장님. 갑자기? 갑자기? 한 번쯤 나왔는데 우리 새하얀 채널에서 자주 나오셨는데 루미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1등 공신이죠, 마사장님 또. 아까 그 만든 실내 세정제 있잖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명칭을? 친환경률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 식물성. 네. 오케이, 친환경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해서 식물성. 네, 식물유래. 아, 식물유래 실내 세정제. 딸바보 실내 세정제. 그 아이디가 제일 멋있다, 딸바보. 170원, 170원. 나 한 50원 정도. 아무튼 오늘 그 세정제는 조만간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간만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내가 루미너스 제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루미너스를 뭔가 바른 왁스 내 차량에 사진이라도 찍힌 게 있다면 해시태그 루미너스라고 새하얀 걸어주시면 몇 분 정도 이벤트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30분께 말씀하신 이벤트에 추첨해 뽑히신 분 30분께 저희가 제품 발송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유부남 분들에게 양보를 해주시는 게 유부남들의 새 차량품 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자유롭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새 제품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봤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